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선호 영어 선생님의 영어 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2022년 10월 12일 수요일 실시되었던 10월 고3 모의고사 영어 영역 18번부터 45번까지 해석 해설 동영상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10월 모의고사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저희 여러 책에서 보셨듯이 저는 저에게 자신의 이야기와 조언을 보내주신 분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작업을 계속 이어나갑시다. 재난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 그리고 재난을 피한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을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싶으시면 nodigester@smail.com으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이야기를 저에게 보내줌으로써 제가 쓰는 책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신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제게 허락을 명시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로버트 브라운 올림. 정답은 5번 재난과 관련한 경험담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18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월 모의고사 19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나타난 아이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컨퍼런스에 가는 중인데 비행기가 연착되어 내가 호텔에 도착했을 때에는 만나기로 한 모든 사람들이 이미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떠나버렸다. 나는 버스 정류장까지 다 걸어갔지만 당황스럽게도 컨벤션 센터로 가는 마지막 셔틀버스는 이미 가고 없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때 보도에 있던 한 청년이 컨벤션 센터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내 블록만 가면 됩니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걸어가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컨벤션 센터가 눈앞에 나타났다. 내 마음은 천천히 차분해졌다. 다행스럽게도 나는 컨퍼런스 시간에 딱 마칠 수 있었다. 정답은 1번 Frustrated에서 Relieved입니다. 따라서 19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월 모의고사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놀랍고도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실현하려면 매일매일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천재는 정말로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다. 하지만 우리는 99%의 이면을 잊어서는 안 된다. 모든 문제를 오로지 의지의 힘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기존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돕는 창의적 통찰의 필수 요소인 놀이, 휴식, 탐구의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자주 이것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상을 만들거나 단지 재미삼아 부차적인 탐구 프로젝트를 하거나 여러분의 뇌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발동할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창의적이기 위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려면 정신을 바쁘게 하고 움직이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창의력의 가장 큰 적은 다름 아닌 정체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답은 1번 창의력을 유지할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입니다. 따라서 20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월 모의고사 21번 문제입니다. 밑줄친 Do not have the ears to hear it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주의는 자본주의의 동의어이기는커녕 자본주의를 오랜 기간에 걸쳐 불가능하게 하는데 이는 그것이 자본 형성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소비문화는 저축문화도 아니고 절약문화도 아니다. 그것은 다음 장난감을 사는데 너무 집착한 나머지 결코 욕구 충족을 미루지도 않고 미래를 위해 결코 저축하고 투자하지도 않는다. 요점은 기본적인데 자본이 없이는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가 있을 수 없고 저축이 없이는 자본이 생길 수 없으며 방금 벌어들인 모든 것을 쓰면서 돌아다닌다면 저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혼동은 너무 깊어져서
많은 이들이 오늘날 그것을 들을 귀를 갖고 있지 않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정책은 이자율을 0에 가깝게 끌어내려 그로 인해 사람들에게 은행 예금의 이자 형태로 소비를 단념하는 것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주기를 거부함으로써 이런 습관을 강화하는 것 같다. 정답은 5번 Fail to understand that consumption alone cannot sustain capitalism입니다. 따라서 21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10월 모의고사 2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끊임없이 점점 더 많이 배움으로써 인터넷의 특혜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많은 이들이 말한다. 그들은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소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며 우리의 뇌에 사실을 잔뜩 밀어넣는 데 드는 감정적, 심리적 비용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이용 가능한 그 풍부한 데이터를 우리 자신을 사회에 더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하는 데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특혜지만 그것은 또한 부담이다. 이것은 우리가 박식한 것을 피할 수 없는 의무로 취급할 때 특히 그렇다. 속상하게 만드는 뉴스를 끊임없이 접하면 정신적 외상을 입을 수 있다. 끝없이 쇄도하는 정보로 인해 여러분은 잠시 멈춰 배운 어떤 것이든 되돌아보는 것이 어려워진다. 어느 시점에서는 가장 열심인 독자라도 플러그를 뽑아서 자칫 수치 그리고 무의미한 인터넷 싸움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것을 멈추게 할 필요가 있다. 22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정보 과부하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해결책은 더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나 더 적은 양의 데이터를 더 의미 있게 소비하는 것이다. 22번의 정답은 1번 정보 습득의 양보다 정보의 유의미한 사용이 더 중요하다입니다. 따라서 22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10월 모의고사 23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18살쯤에 진로를 선택한다. 18살에 여러분은 제한된 경험과 매우 제한적인 기술을 지니고 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의 대부분은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환경,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한 구조화된 학교 시스템으로부터 온다. 여러분은 보통 몇 가지 기술에 약간 더 능숙한데 그것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어떤 것에 능숙하고 여러분이 그 분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흥미를 느끼게 할 만큼 열정적이었을 수도 있다. 또한 여러분은 농구를 하는 것과 같은 특정 활동을 더 잘하게 할 수도 있는 큰 키와 특정한 신체적 특징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23번 문제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제한된 경험과 편견을 바탕으로 삶의 진로와 방향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이 결정은 다가올 많은 세월 동안 그들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매우 많은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보다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가 더 쉬운데 이는 통계적으로 올바른 방법보다 잘못된 방법이 더 많기 때문이다. 23번의 정답은 3번 Reasons that an early career choice can go wrong입니다. 따라서 23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10월 모의고사 24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동굴 예술을 이해할 때 인류학자들은 동굴 내부에 계속 그림을 그리는 현존하는 수렵 채집사회, 특히 센족에 관심을 두었는데 그들은 남부 아프리카의 넓은 지역에 걸쳐 공동체를 이루며 산다. 센족을 연구하는 인류학자들을 매료시키기 시작했던 것은 사냥하는 동물들에 대한 그들, 즉 센족의 상세한 모방이었다. 사냥꾼들은 자신의 사냥감이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지에 관해 추론하기 위해 어떤 의미에서 동물이 된다. 이것이 종교적 의식으로 번진다. 센족은 주수적인 문화의 일환으로서 과호흡과 리듬 있는 동작을 사용하여 변환된 의식 상태를 만든다. 루이스 윌리엄스는 무아지경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이 동물로 변하고 있으며 두렵게 하거나 의기양양하게 하는 다른 변신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적고 있다.
24번 문제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인류학자 킴 힐에게 먹을 동물과 피해야 할 동물을 알아보고 관찰하는 것은 동물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간과 같은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는 단일 과정으로 합쳐질 수도 있다. 24번에 대한 정답은 5번 Animal Limitation, Rituals and Understanding Cave Art입니다. 따라서 24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10월 모의고사 25번 문제입니다.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위 그래프는 2021년 4월과 2022년 3월 사이에 세 가지의 장르들로부터의 영화, 쇼를 보았던 미국 디지털 비디오 소비자들의 비율을 보여준다. 스릴러, 미스터리, 범죄는 47의 비율로 미국인 성인들에 의해서 가장 많이 시청되었고 각각 39%와 35%를 차지했던 호러와 공상과학 앤 판타지가 뒤를 이었다. 18세에서 29세 집단 안에서 호러는 가장 많이 시청된 장르였고 반면에 공상과학 앤 판타지는 가장 적게 시청된 장르였다. 세 가지의 장르들 중 각각이 30에서 49세 집단 안에 35%보다 더 많은 소비자들에 의해서 시청되었다. 30에서 49세 집단 안에서 공상과학 앤 판타지를 시청했던 사람들의 비율은 50에서 64세 집단 안에서의 그것만큼 같았다. 50에서 64세 집단 안에서 스릴러, 미스터리, 범죄를 시청했던 사람들의 비율은 호러를 시청했던 사람들의 비율보다 두 배로 많았다. 25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10월 모의고사 26번 문제입니다. 길버트 스튜어트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길버트 스튜어트는 미국이 독립국가이기 전에 아메리카에 있는 로더스 아일랜드 식민지에서 자랐다. 그는 미술을 공부하기 위해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아일랜드로 갔다. 그 후 그는 독립전쟁이 발발했을 무렵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전쟁으로 인해 화가로서 일하는 것이 어려워져 유럽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랬음에도 1795년 미국으로 돌아와 조지 워싱턴의 초상화를 그릴 때까지 그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스튜어트는 초기 미국의 모든 유명인의 초상화를 그렸기 때문에 미국 초상화의 아버지로 불린다. 그가 그린 조지 워싱턴의 그림 중 하나는 백악관에 걸렸다. 미국 1달러 지폐에 있는 워싱턴의 모습은 스튜어트의 가장 유명한 워싱턴의 그림 중 하나에서 왔다. 26번 문제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스튜어트는 1824년 뇌졸중을 겪어 부분적으로 마비되었지만 1828년 7월 9일 사망할 때까지 2년 동안 여전히 그림을 계속 그렸다. 이 글 26번의 정답은 5번 뇌졸중을 겪은 후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입니다. 따라서 26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10월 모의고사 27번 문제입니다. 글래스버튼 보트 어드벤처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유리바닥 배 체험. 하루 걸리는 수족관 입장과 저희의 해양 수족관을 가로질러서 독점적인 유리바닥 배 타기를 즐기십시오. 여러분은 저희 팀이 어떻게 저희의 해양 생물들을 돌보는지 보실 것이며 다른 관점에서 저희의 동물들을 보실 것입니다. 비용 16세 이상의 성인은 $80, 4세에서 15세 아이는 $65, 활동꾸러미 $8, 활동 실마리 지도, 돋보기, 그림 퍼즐과 더 많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유의사항, 0세에서 3세 어린이들은 배 여행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4시간 출발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배 출발보다 적어도 20분 전에 도착해 주세요. 이 글 27번의 정답은 4번 보트는 오전 10시부터 30분마다 출발한다입니다. 따라서 27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월 모의고사 28번 문제입니다. Annual Car Wash Fundraiser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례 자동차 씻기 기금 모금 행사. 저희의 연례 자동차 씻기 기금 모금 행사에서 저희와 함께 하세요. 집 없는 애완동물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동차를 씻기고 여러분의 몫을 하세요. 시간 11월 5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에서 오전 10시 30분까지. 장소 크랜베리 대학교 이스턴 스트리트 카파크. 비용 자동차당 $10. 무료 음료가 대기 공간에서 제공됩니다. 자동차 씻기 시간대 30분 시간대마다 10개의 자동차 씻기 예약들 이용 가능. 오전 8시 30분에서 오전 9시, 오전 9시에서 오전 9시 30분, 오전 10시에서 오전 10시 30분. 여러분의 자동차가 씻기 위해 가장 편한 시간대를 선택해 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선택한 시간대 이후 20분 후에 직접 여러분의 자동차를 받으러 가셔야 합니다. 이글 28번의 정답은 3번 대기 장소에서 음료가 무료로 제공된다입니다. 따라서 28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10월 모의고사 29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미추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도자가 그들을 지도자가 아닌 사람과 구별해주는 특정한 신체적, 지적 혹은 성격적 특성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리더십에 대한 특정 기반 접근법의 기초적인 믿음이었다. 이 접근법은 180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 중반까지 리더십 연구를 지배했으며 지난 몇십 년 동안 관심이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했다. 초기 특성 이론가들은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게 해주는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었다. 따라서 이 분야의 초기 연구는 지도자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라는 널리 언급되는 주장을 자주 제시하였다. 또한 초기 리더십 연구 중 일부는 윈 이론이라 불리는 것에 기반을 두었는데 이는 그 당시 연구자들이 일반적으로 남성이면서 귀족이거나 정치나 군대의 리더십과 관련이 있는 역사에서 매우 눈에 띄는 지도자들의 특징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일단 4번의 리퍼드는 워즈 리퍼드로 바꾸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29번 문제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더 최근의 역사에서 수많은 저자들은 타고난 것이든 학습된 것이든 리더십 잠재력에 기여하는 많은 지속되는 자질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러한 특성에는 추진력, 자신감, 인지능력, 성실성, 결단력, 지능, 그리고 청렴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일단 4번의 리퍼드를 워즈 리퍼드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이글 29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10월 모의고사 3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미추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음악 공연자들과 그들의 노동조합은 초기 음반들을 자신들의 생계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았는데 그 음반들이 대체로 음질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음악가들은 인기 있는 아티스트나 노래의 음반이 실황 음악에 대한 수요의 토대를 침식할까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동안 녹음된 음악은 상업적인 장소에서 재생되고 몇몇 연주자들에게 자신들의 수입을 보충할 수단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기에는 긁히는 소리가 매우 심했다. 게다가 녹음 초기에는 라디오 방송국들이 실황 공연을 하는 음악가를 자신들의 프로그램에 활용하기를 선호했다. 실황 공연의 소리가 음질이 더 좋았고 이 시기 방송국들은 음반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방송사들은 고용과 적절한 임금에 대한 노조의 요구를 거부했는데 존중했는데 이는 실황 공연을 대체하여 음반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덜 매력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자, 일단 4번의 rejected를 respected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30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30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공연할 오케스트라, 악단, 그리고 가수를 고용하기 위해 애썼다. 초기의 혁신 단계에서는 실황 음악과 기술 사이에 상대적 균형이 있었다. 하지만 전기 녹음이 점차 개선되면서 이 균형은 곧 바뀌었다. 자, 4번에 rejected를 respected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이글 30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월 모의고사 31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정치적 리스크라고 부르는 것의 많은 부분은 사실 불확실성이다. 이것은 내란에서부터 몰수, 규제상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형의 정치적 리스크에 적용된다. 신용, 시장 또는 운영 리스크와는 달리 정치적 리스크는 비체계적이고 그래서 전형적인 통계적 관점에서 처리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을 다시 공격할 확률은 얼마나 되는가? 지진이나 허리케인과는 달리 정치 행위자들은 리스크 관리자들이 만든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 끊임없이 적응한다. 기업들이 몰수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국제적 보증이나 법적 계약을 통해 해외 투자를 체계화할 때 사업 소재국 정부는 은밀히 진행되는 몰수나 규제상의 차별과 같은 증명하기 매우 힘들고 법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새로운 형태의 방해를 모색한다. 리스크를 관찰하면 리스크 자체가 변한다. 충격이 크지만 확률은 낮은 사건들을 줄이는 방법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분석은 과학일 수 있는 만큼이나 예술일 수 있다. 이 글 31번의 정답은 2번 uncertainty입니다. 따라서 31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10월 모의고사 3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생태의 건강은 지표면이 동식물의 건강한 삶을 위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것 지표면을 부식토와 광물이 풍부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달려있다. 토양이 이러한 원료를 잃거나 다량의 오염물질이 그것 토양에 유입되면 그 상황은 붕괴한다. 인간이 지표면 아래로 가서 이 시스템에 일부러 변하지 않은 광물이나 다른 화합물을 끄집어내면 문제가 뒤따른다. 납과 카드뮴의 채굴이 이것의 예이다. 석유 또한 인간에 의해 지구의 내부에서 채굴되어 지표 생태계에 유입된 물질이다. 비록 그것 석유가 식물로부터 형성되지만 그로 인해 생기는 고도로 환원된 탄소 화합물은 살아있는 원형질에 유독한 경우가 많다.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석유 생성 물질인 폴리염화 바이페닐의 경우에서처럼 몇몇 경우에는 심지어 매우 적은 양일 때도 이러하다. 이 글 32번의 정답은 5번 Great quantities of contaminants are introduced into it입니다. 따라서 32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10월 모의고사 33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주술적 사고, 지적 불안, 그리고 확증 편향은 모두 과학적 발견에 대한 강력한 장벽이며 그것들은 코페르니쿠스 이전 여러 세대의 천문학자들의 눈을 가렸다. 그러나 21세기 연구자들이 발견했듯이 이 세 가지 장벽은 모두 간단한 교수기법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뇌를 우리 자신밖에 환경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그 환경은 우리의 집으로부터 몇 마일 떨어진 자연보호구역이나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한 화성이나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건강, 사회적 지위 그리고 물질적 성공과 직접 연관짓지 않는 다른 어떤 공간도 될 수 있다. 그런 환경에서 우리의 자아는 자기의 예측이 틀린 것에 기분 상하는 경향이 덜할 것이다. 분명히 우리의 자아는 그 자연보호구역이나 화성에 대한 자기의 추측이 틀렸다는 것에 약간 언짢은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애초에 결코 그 추측에 실제로 그다지 관여를 하지 않았다. 10월 모의고사 33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것 자아가 자신의 명성이나 행복과는 관계가 없는 것들에 대해 매우 많은 관심을 갖겠는가? 그래서 그러한 행복한 무관심 상태에서 우리의 자아는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정신적으로 위협받거나 주술적으로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더 작아지게 되어 우리 뇌의 나머지 부분이 자유롭게 실패한 가설을 포기하고 새로운 가설을 과감하게 시도해 보게 한다. 이 글 33번의 정답은 4번 Abandon failed hypotheses and venture new ones입니다. 따라서 33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10월 모의고사 34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사실을 해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날고 있는 말의 사례를 생각해보라. 선사시대부터 1800년대 중반까지 질주하는 말의 묘사는 질주하는 동안 말의 다리가 벌어져 있는 것을, 즉 뒷다리를 뒤로 멀리 뻗은 채 앞다리를 멀리 앞으로 내딛는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사람들은 그것이 말이 질주한 방식이라고 그저 알고 있었고 그것이 그들이 말이 질주하는 것을 보았던 방식이다. 동굴 거주인들은 그것들을 이런 식으로 보았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것들을 이런 식으로 보았으며 빅토리아 시대의 상류층도 그랬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1878년 에드워드 메이브리지가 와이어 트리거에 연결된 12개의 카메라를 사용하여 0.5초도 안 되는 사이에 자신이 찍은 12개 한 세트로 된 질주하는 한 마리 말의 사진을 공개했을 때 끝이 났다. 34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머이 브리지의 사진은 말이 보통 질주의 세 번째 스텝에서 그것의 다리들이 벌어진 상태가 아니라 밑에 모아진 상태로 완전히 공중에 뜬 채 가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것은 부유의 순간이라고 불린다. 지금은 아이들도 이런 식으로 질주하는 말을 그린다. 이 글 34번의 정답은 1번 Our beliefs influence how we interpret facts입니다. 따라서 34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10월 모의고사 3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곡물과 설탕을 제외하고 인간이 먹는 대부분의 식품은 부패하기 쉽다. 장기간 보관될 때 그것들은 맛이 나빠지거나 상하거나 건강에 좋지 않게 된다. 하지만 적절한 보존 방법을 사용하면 수확한 잉여의 동물 및 농작물을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남겨둘 수 있다. 식품을 보존하는 주요 방법은 통조림 가공, 냉동, 건조, 염장, 그리고 훈제이다. 모든 방법에서 목표는 해로운 미생물의 성장이나 그것들의 독소를 없애거나 제한하고 음식의 맛에 바람직하지 않은 변화를 초래하는 효소의 작용을 늦추거나 비활성화하는 것이다. 맛은 그대로 있지 않은데 특히 음식 섭취 시간과 관련하여 개인의 상태에 따라 늘 변한다. 장기간 보관하는 동안 추가적인 보호를 위해 보존되는 음식은 멸균한 금속캔 또는 유리병에 담거나 밀폐된 종이 또는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냉동한다. 이 글 10월 모의고사 35번에서 전체 글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4번입니다. 따라서 35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월 모의고사 36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점에서 생물의 영역에서 고유하다. 사람들이 걱정과 희망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미래가 존재하고 그것이 더 좋거나 나쁠 수 있고 그 결과가 어느 정도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C번 단락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그들이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인식을 억누르는 경우가 많고 그 이유는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현재의 안락함을 왜곡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존재하고 있고 확실하기 때문에 미래보다 더 강력한 경향이 있다. B번 단락입니다. 반면에 미래는 미리 상상되어야 하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항상 불확실하다. 미래와 잘 지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본능이 우리가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막아주는 그런 일도 아니다. A번 단락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우 자주 미래와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거나 모든 증거에 반하여 희망을 갖게 되는 이유인데 우리는 과도하게 또는 충분치 않게 걱정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미래를 예측하거나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 글 36번의 정답은 5번 CBA입니다. 따라서 36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10월 모의고사 37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두발보행, 즉 직립보행은 엄청난 진화적 조정을 연쇄적으로 촉발했다.
그것은 호메인의 팔을 자유롭게 하여 무기를 휴대하고 음식을 즉석에서 먹는 대신 집단이 있는 장소로 가져갈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런데 두발 보행은 손재주와 도구 사용을 촉발하기 위해 필요했다. 비번 단락입니다. 하시모토와 동료들은 도구 사용의 기초가 되는 적응이 인간의 두발 보행에 필요한 적응과 독립적으로 진화했다고 결론 지었는데, 인간과 원숭이 모두에서 손에 있는 손가락이 물리적으로 나뉘어 있는 것처럼 각 손가락도 1차 감각 운동 피질에서 구분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A번 단락입니다. 이것은 도구 사용에 필요한 복잡한 조작에서 각 손가락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두 발 보행이 없다면 도구 제작 및 도구 사용 중 손 놀림을 가속화할 때 지렛대 역할하도록 몸통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37번 계속 이어집니다. C번 단락입니다. 두 발 보행은 또한 입과 치아를 자유롭게 하여 언어의 전제 조건으로서 더 복잡한 소리 신호 체계를 발전시켰다. 이러한 발전으로 인해 에너지 비용이 결국 침팬지의 3배 수준에 이르러 총 기초 대사율의 최대 6분의 1을 차지하는 더 큰 두뇌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걸 37번의 정답은 2번 BAC입니다. 따라서 37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10월 모의고사 38번 문제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물 분자는 증발의 결과로 대기를 순환한다. 물 분자가 대기 중으로 높이 상승하면 그것은 햇빛의 영향을 받아 그것을 구성하는 화학 원소인 수소와 산소로 분해될 수도 있다. 훨씬 더 무거운 산소가 대기 중에 남아있거나 지구 표면에 붙들리는 반면에 수소는 우주로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수소가 너무 가벼워서 지구 중력이 그것을 붙잡아둘 수 없기 때문이다. 수소가 우주로 빠져나가기 전에 수소를 붙잡아둘 수 있는 유리산소가 대기 중에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한 이 과정은 방해받지 않고 계속되었을 것이다. 38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철인 지구 표면에 이용 가능한 모든 물질이 유리산소와 결합한 후 그것은 대기 중에 꽤 많은 양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마자 유리산소는 다시 물 분자를 형성함으로써 대부분의 유리수소를 붙들어두어 그 결과 수소 손실을 늦추었을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과정은 지구에 물을 보유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고 동시에 대기 중에 산소 발생에도 기여했다. 이걸 38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따라서 10월 모의고사 38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월 모의고사 39번 문제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이나 질병의 진화 역사는 어떤 다른 종류의 역사와 비슷하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우리 조상이 얼마나 오래전에 요리나 다른 목적으로 불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이후에 이어지는 어떤 진화적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실험은 없다. 역사는 역사가 남긴 기록들을 검사함으로써만 조사될 수 있다. 고대의 모닥불에서 나온 탄화로 까맣게 된 뼈나 심지어 탄소 퇴적물도 그것들을 해독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유익한 정보를 주는 기록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현재 현저히 다른 유기체들 사이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단백질과 DNA의 화학적 구조를 해독할 수도 있다. 일단 정답은 3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39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타임머신이 발명되기 전에는 우리가 과거로 가서 주요 특성들의 진화를 관찰할 수 없겠지만 그렇더라도 우리는 단백질과 DNA 구조뿐만 아니라 화석, 탄소 흔적, 구조물 그리고 행동 성향에 그것들이 남긴 기록으로 선사시대의 사건들을 재구성할 수 있다. 심지어 우리가 어떠한 특성의 역사를 재구성할 수 없을 때도 우리는 흔히 그것이 자연선택적으로 형성되었다고 여전히 확신할 수 있다. 이걸 39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따라서 39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10월 모의고사 4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햄스터를 쳇바퀴에 올려놓으면 그것은 달리기 시작할 것이다. 햄스터에게 먹을 것을 주면 그것은 훨씬 더 오래 달릴 것이다. 먹을 것을 주는 것을 그만두면 햄스터는 달리기를 완전히 멈출 것이다. 그것으로 원래의 동기는 소멸되었다. 학교 시스템은 어린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호기심과 발견의 기쁨을 칭찬, 성적, 그리고 다른 단기적인 성취 촉진책으로 대체함으로써 이러한 심리적 특징을 이용해왔다. 이야기에 따르면 옛날에 자기 집 현관에서 해가 지는 것을 보는 것을 즐긴 한 노인이 있었다. 어느 날 한 무리의 아이들이 와서 그의 집 앞에서 시끄럽게 놀기 시작했다. 그 남자는 아이들에게 비켜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들은 그의 말을 무시했다. 다음 날 아이들이 다시 왔다. 그 남자는 그들을 불러서 각각의 아이에게 5센트씩 주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시끄러운 소리를 내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즐겁게 따랐다. 그 남자는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동전을 나누어 주다가 어느 날 그들에게 돈을 더 이상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할아버지를 위해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 않을 거예요 라고 알리고 아이들은 가버렸다. 10월 모의고사 40번 계속 이어집니다. 요약문입니다. 행동에 대한 보상을 일정 기간 일관되게 제공하고 그런 다음 그것을 주지 않음으로써 무언가를 기꺼이 하고자 하는 개인의 마음을 없애는 것이 가능하다. A번에는 제거하다 리무브가 들어가고요. B번에는 보상, 보답, 리워드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40번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므로 40번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월 모의고사 41번에서 4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감정에 대해 생각해보는 한 가지 기본적인 방식은 감정을 정보 선택 장치로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 감정은 관련 정보를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우리의 지각 입력 정보를 구조하고 조종한다. 입력 정보에 대한 선택적 지향으로서 감정은 처음에는 우리의 목표, 욕구 및 관심사의 중요한 주제로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킨다. 그런 다음 생리적 변화에 의해 강화되어 그것, 감정은 우리를 행동하게 한다. 따라서 지성과 정서 사이에 늘상하는 광범위한 구별에도 불구하고 감정은 합리적인 행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어진 일련의 상황에서 효과적인 반응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더 좁은 의미에서 이성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감정이 지적 행동에 지극히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달란 에반스가 감정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이라고 부르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진화 이론에서의 연구 결과들은 감정을 지니는 것의 이점이 단점을 능가한다는 생각을 더욱 입증한다. 10월 모의고사 41번에서 42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의사결정과 흔히 순전히 이성적이라 여겨지는 다른 과업에서의 감정의 역할을 연구해온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시오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중요한 문제에서 좋은 결정은 감정적 요소를 배제한다, 필요로 한다, 고 결정짓기까지 한다. 따라서 비용 편익 분석과 같은 합리적인 전략을 채택하는 것 외에도 사람들은 예상한 결과가 이익이 될지 혹은 해가 될지에 관한 초기의 감정적 평가를 통해 다양한 행동 선택 사항을 숙고하고 좁히고 거기서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41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입니다. Emotion plays an active role in rational action입니다. 따라서 41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2번 문제입니다. 밑줄친 A, E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4번 D가 틀렸죠? 따라서 42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월 모의고사 43번에서 4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A번 단락입니다. 12살 아이였을 때 리처드 파인만은 자기 방에 작은 실험실을 차리고 자신의 첫 라디오를 사서 그것을 듣는 대신에 분해했다. 그는 곧 라디오를 고치는 데 꽤 능숙해졌다. 이때는 대공황 시기인 동안인 1930년대 초기여서 라디오를 싸게 고칠 수 있는 소녀는 유용했다.
한 번은 이 소년이 그의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혀 확신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한 고객이 그를 데리러 왔다. 스티반달락입니다. 고객은 그들이 고객의 구빈원에 도착할 때까지 어떻게 소년이 라디오에 관한 유용한 것을 알 수 있는지 파인만에게 계속해서 물었다. 압박감을 느끼며 파인만은 라디오를 켰다. 그것은 떨리기 시작했고 그런 다음 몇 분 동안 엄청나게 큰 굉음을 내더니 조용해진 다음 제대로 작동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그는 전에 이런 상황을 접한 적이 없었다. 그는 라디오를 끄고 방 안을 서성거리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 10월 모의고사 43번에서 45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D번 단락입니다. 그 고객은 전혀 감명받지 못했다. 그는 행동을 원했고 소년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싶었다. 그는 파인만에게 항의하기 시작했고 자기 시간을 그만 낭비하고 라디오를 계속 고치거나 아니면 떠나달라고 했다. 방해에도 불구하고 파인만은 계속해서 생각했다. 그는 어떻게 라디오가 그런 소음을 낼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대부분의 라디오는 결함이 있는 부품이나 느슨한 배선 때문에 고장이 났는데 그는 그 둘 중 어느 하나 때문일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다. B번 단락입니다. 잠시 후 파인만은 한 가지 기론을 생각해냈다. 당시에 라디오 세트는 일련의 진공관으로 만들어졌다. 만약 그가 그것들을 꺼내서 배열 순서를 뒤바꾸면 진동과 소음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이제 마침내 파인만은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진공관들을 바꾸고 라디오를 켰다. 그것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고객은 깜짝 놀랐다. 그는 파인만의 가장 큰 지지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 모든 이들에게 자기가 생각함으로써 라디오를 고치는 소년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했다. 10월 모의고사 43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3번 C, D, B가 순서에 맞습니다. 따라서 43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4번 문제입니다. 미주친 A, E 중에서 가르치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자, C번이 서로 다르죠? 따라서 44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5번 문제입니다. 윗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4번 파이만은 라디오를 끄고 방을 나갔다. 아, 이거 틀렸습니다. 따라서 45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멈추고 모범 정답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이것으로 2022년 10월 12일 수요일에 실시되었던 2022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10월 모의고사 영어 영역 해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